있는데 일단 볼게요. 영어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있는데 셀 수 없는 명사에는 어나 언이나 복수형이 쓸 수 없겠죠. 복수는 안 됩니다. 셀 수 없으니까. 셀 수 없는 명사가 뭐가 있냐면 이거 쉬운 거 먼저 하면 제임스라는 사람이랑 서울이라는 곳, 영국이라는 곳, 금요일이라는 곳, 옥토버라는 곳 이렇게 특정한 게 것들은 셀 수 없다고 봐야지. 맞아, 그렇지. 막 이게 너란 사람은 셀 수 없잖아. 너 한 명인데. 그렇죠? 한국도 하나인데 한국을 셀 수는 없죠. 그래서 고유명사는 셀 수 없습니다. 수상명사 셀 수 없죠. 그래서 행복, 사랑, 뭐 이런 거 눈에 안 보이는 거, 희망 이런 거 있잖아.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것도 셀 수 없죠. 근데 뭐지? 이걸 어려워요, 이거. 물질명사. 내가 보기엔 물질명사라고 하는 것보다 재료명사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. 예를 들어서 할게. 뭐 이거는 이해해야 돼. 아, 종이를 셀 수 없어요. 좀 희한하지? 이런 거가. 왜 그러냐면, 내가 지금 이거 몇 셋을 들었는데, 이게 지금 몇 개니? 우유지. 우세잖아. 이럴 수 못 되는 거야. 네? 근데 특이하게 만약에 종이가 세 장 있어. 그때 셀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어딘가에 책이 어떤 일부분에 있을 때 종이를 못 센다고 보고, 따로 떨어진 책 종이 하나 셀 수 있는 거야. 다시 또 얘기해볼게. 돈은 못 써요. 좀 이상하지? 왜 그러냐면, 내가 지금 10만 원 있거든? 돈 몇 개 있니? 모르지. 만 원짜리 10개인지, 천 원짜리 100개인지, 5만 원짜리 2개인지 모르죠. 그치? 돈은 못 써요. 근데 지폐는 쓸 수 있는 거야. 지폐, 5만 원짜리 지폐는 쓸 수 있잖아. 그치? 단어 해볼게. 이건 없지만, 포테이토 아까 했으니까 해볼게. 포테이토. 감자. 감자 셀 수 있니? 못 쓰니? 셀 수 있을 것 같지? 그럼 너 피자에 들어있는 감자 몇 개 들어있는지 세봐. 못 쓰지. 재료가 되는 감자는 못 쓰. 근데 엄마가 야, 나가서 감자 좀 사올래? 그때 셀 수 있어. 그러니까 재료가 돼. 어디 들어와서 기체, 고체, 액체로서 재료가 되는 건 셀 수 없다고 봅니다. 하나 더 대표적인 게 헤어야. 헤어, 머리카락. 머리카락 셀 수 있니? 못 쓰니? 왜? 어, 그렇죠. 내 몸에서 일부분이 된 머리카락은 못 써요. 이게 몇 개, 머리카락 몇 개 있는지 세봐. 없애지. 근데 책상에 머리카락이 한 세 개 떨어져 있어. 셀 수 있지. 그러니까 이게 셀 수 있을 때, 셀 수 없을 때 왔다 갔다 하거든. 그게 좀 헷갈리는데, 좀만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. 맞아요. 한 마디도 안 되고, 내가 영어 배울 때, 제일 처음 배울 때 제일 재미없었던 파트가 여기라서 간단히 하겠습니다. 그녀의 머리카락은 매우 길다. 당연히 일단 뭐 나와야 돼? 이즈. 그 뉴스는 텔레비전에 있다. is. 뉴스가 단수지, 그냥 스펠링이 s 있을 뿐이지. 몇몇 소금을 넣어라, 수프에. 소금 셀 수 있니, 못 쓰니? 셀 수 없죠. 뭐라 해야 돼? 복수. 셀 수 없는데 복수 나와요. 단수로 나와요. 셀 수 없는데 복수 나와. 셀 수 없으면, 어도 붙을 수 없고, 언도 붙을 수 없고, s도 붙을 수 없어요. 그죠? 우리는 많은 비를 가졌다, 여름에. 네. 레인, 레인스. 네. 왜? 왜 s? 어, 셀 수 없으니까.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, 나에게. 왜? 어, 붙일 수 없죠. 왜? 건강을 셀 수 없죠. 왜? 추상명사죠. 건강이라는 건 추상적인 명사인 거지. 눈에 안 보이는 명사죠. 주스야, 주스. 우리는 아, 먹지 않는다, 주스를. 네, 뭐죠? 주스. 주스, 왜? 거의 주스는 셀 수 없고. 어, 주스는 셀 수 없죠. 이제? 너 몇몇 커피를 원하니? 커피 셀 수 있니, 못 쓰니? 어, 못 쓰죠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? 커피 쓰여서 커피 이거 빼야 되겠지. 그치? 그 다음에 존슨 씨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. 뭐죠? 셀 수 없으니까 머니. 어, 머니 셀 수 없죠. 에멜라는 프랑스로부터 왔다. 어, 프랑스. 어, 어 빼야지. 프랑스 셀 수 없죠. 이 영화는 사랑에 대한 것이다. 동물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이다. 어, 없어. 어, 없애야 되겠죠. 이제 네, 불러보죠. 그 다음에 10번 희망은 마치 등대어왔다. 희망은 마치 등대. 희망이 영어로 뭐지? 희망이 H로 시작하는데 호프죠. 이제 희망은 셀 수 없지? 마치 등대어왔다. 저희 물 좀 주세요. 워러 셀 수 없죠. 영국의 수도는 네, 런던이다. 영국 일단 써야 되겠죠. 잉글랜드 셀 수 없죠. 런던이죠. 런던 셀 수 없죠. 다시. 시간은 돈이라고 볼까요? 시간은 타임 셀 수 없고요. is money. 머니 셀 수 없죠. 아무것도 안 붙잡 뒤에. 푸는 꿀을 좋아한다. 푸 셀 수 없죠. 푸 어? is 좋아한다. I like 안 된다고 했지? I like likes 뭘 좋아해요? 꿀 honey
허니. 허니 셀 수 있어 없어? 없어요. 없죠. 재료가 되는 걸 셀 수 없다고 그랬지. 네,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, 근데 글을 쓸 때 내가 아 무슨 워럴 써야 될까, 워럴을 써야 될까, 워럴을 써야 될까, 워럴스를 써야 될까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. 그때 상황을 맞춰서 바꿔주자는 얘기지. 그러니까 쓸 수 없는 명사는 언어 언 S 붙지 않는다.